시끌벅적한 강당. 오늘은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최하는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 입소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 입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는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동포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연수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바탕으로 한인이란 자긍심 갖고 한국과 일본 물론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약하는 차세대 인재로 커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캠프에는 제1동포 초등학생 60명이 참가하였고 9박 10일간 서경대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한국어와 올바른 한민족 정체성을 학습하고 한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가 학생들이 본격적인 일정을 위해 반별로 모이고 있는데요. 우리말을 어떻게든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현지에서는 모 캠프의 기회가 너무 없었는데요. 제동구 협력센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일본 현지 캠프를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방문해서 모국 방문하는 캠프하는 것들이 너무도 소중하고요. 책상에 놓인 이 재료들은 다 무엇일까요? 김밥을 만들며 한국어를 배우는 프로그램이었네요. 학생들은 김밥 재료로 빙고 게임도 하고 직접 김밥을 싸기도 하면서 한국의 식문화를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다음은 K-POP 댄스 체험 시간입니다. 제1동포 학생들이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서툴지만 귀여운 댄스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학생들은 뉴진스의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한국의 대중문화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K-POP의 리듬에 맞춰 춤을 배우는 이 시간은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를 흥미롭게 익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였을 것입니다. 예전부터 치고 싶었는데 제 손대 치는 거 어려워가지고 계속 못했었는데 오늘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평소에 댄스를 배울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시간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지는 일정은 K-POP을 직접 불러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눈높이에 맞춰 최근 인기를 끌었던 밤양갱 노래를 다 함께 불렀는데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을 한국어 가사.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한국어 발음이 또박또박 정확하게 들려옵니다. 조금 어려웠는데 재밌었어요. 유튜브 나봐서 해보고 싶었는데 해도 재밌었어요. 귀엽게 장난을 치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 뒤에는 그동안의 노력과 연습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밝은 웃음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형색색 이쁜 보자기로 선물을 포장하고 카메라 앞에 멋지게 자랑도 해봅니다. 옛날 사람들이 포장지 같은 거를 썼던 거를 만들. 너무 재밌었어요. 모두가 들뜬 발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번 목적지는 바로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어린이과학관입니다. 과학관 내 4D 영상관에서 학생들은 큼직한 안경을 끼고 상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미 기대감에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4D 체험을 하고 돌아온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진짜 바다에 있는 것처럼 바람기가 자기가 영화의 등장인물인 것처럼 느꼈어요. 이후에도 학생들은 돌을 해도 힘차게 돌려보고 쉽고 재미있게 과학 원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페달을 빠르게 밟아보기도 하고 시각, 청각, 촉각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가며 과학관의 다양한 체험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밝은 웃음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과학 이런 그런 거에 관련된 게 많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공부가 됐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고 있는 학생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교육을 받게 될까요? 바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독도 모형에 색을 칠하며 독도를 몸소 느껴봤는데요. 창의력과 예술성을 마음껏 발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독도를 배우고 느끼며 그 소중함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벌써 수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인이라는, 즉 한국사람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거주국 일본에서도 총망받는 제1동포 세대들로서 모두 대한민국과 거주국 일본과의 관계를 한 인재가 감독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김영근 센터장께서 학생들에게 수료증과 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메달과 수료증은 학생들에게 캠프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게 해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이 수료증과 메달을 보며 한국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기억할 수 있겠죠? 또한 캠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학생들에게는 상장과 상품도 주어졌습니다. 각자의 노력이 인정받는 이 순간, 웃음과 자부심이 담긴 얼굴이 빛나 보였습니다. 캠프를 통해 한국어 실력을 발전시킨 학생들은 선생님들 앞에서 자신있게 소감문을 발표하고 동요도 불렀는데요. 그동안 학생들의 노력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선생님들, 그들의 마음은 따뜻함과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함께한 이 순간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물론 밤양갱도 빼놓으면 섭하겠죠? 다 끝나고 보니까 너무 그 헤어지는 뭐 그 슬픈 마음이랑 뭐 재밌었던 마음이 가득 찼어요. 한국 캠프 재밌었어요. 다시 또 오고 싶어요. 친구들 너무 많이 생겼고 뭔가 안 가본 또 가보니까 좋았어요. 재밌고 다양한 누리하고 음식도 먹어봐서 아주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집중 캠프 고맙습니다. 4세대 동포 한국어 집중 캠프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모국과의 깊은 연결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열흘 동안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료증과 메달을 볼 때마다 이곳에서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차세대 동포로서 글로벌 사회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해 나갈 그들의 앞날에 이 캠프에서의 경험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